애들도 이제 슬슬 움직일 준비를 하라고 해. 애들도 이제 슬슬 움직여야지. 언제까지만 여기 있을 순 없잖아. 뭐 숙청당하는 것도 아니고. 정예사단 둘 위로 올려서 저 항구에서 대기. 태워서 사연지로 간다. 아마 이동하면은 여름이 뭐냐 겨울이 지나갈 거. 흑선은 한 대밖에 뽑는 게 아니라 흑선은 뺏는 거예요. 제가 뺏은 겁니다. 자, 사이온지 뭐냐 상륙 작전이 거의 다 준비가 되었네요. 굉장한 군사력을 자랑한다. 조선의 국방력은 세계 제일. 그리고 야들 풀어갖고 좀 살피자. 정찰을 좀 풀어봐. 사이온지 함척이 저기에 대기하고 있네. 사이온지의 모든 무역을 끊으면은 자들은 배고파 죽을 거야. 굉장한 포이군. 정말 해군인가? 해군이네. 정말 100% 우리 공격할 텐데. 왜 네가 통째로 가는데? 됐다. 포위했다. 보니까 대충 병사 그렇게 많진 않아. 여기 거 없어요. 여기 털고. 와, 도쿠시마. 도쿠시마다. 사이온지도 준비하고 있네요. 무역할 상대 없지 않나? 아, 근데 지들끼리 무역하고 있어. 여기 3개국이 있어. 지들끼리 막 무역을 하고 있어. 대단하네. 대단하시구만. 크으, 얼마나 훌륭한가. 자, 다음 배 타고 이동하자고. 애들 배 태워서 준비시켜놔. 국왕 잡으러 갑니다. 이제 점령했으면은 이제 국왕 잡아야지. 전쟁이 끝났으면 뭐 해야 돼? 역모를 취해서 나라를 뺏어야지. 산노회. 이 지방에서 건물에 발생되는 재산 50%. 이 지방에 있는 백성은 이곳에 배치된 상당한 주둔군 규모로 인해 고무되고 있습니다. 보호를 받고 있대. 크으, 훌륭하군. 자, 빨리 우리 함척들을 빨리 모아가 준비를 하라고. 미나, 후레 오다세. 겨울 끝나기 전에는 준비 끝내놔야 돼. 그래야 움직이지. 드디어 저 밑에면 통일이다. 와, 진짜 우리 몇 달 걸렸죠, 여러분? 쇼원 털타워를 몇 달 했지? 농담 아니라 쇼원 털타워 예고편 한번 볼까요, 우리? 쇼원 털타워 예고편에 4월 달에 시작한 거라 되지 않나? 와, 4월달 대단하네. 나도 대단하고 여러분도 대단하고 참 씨. 10개월 한 1년 해먹었죠. 1년에 처먹었죠 진짜. 농담이에요. 이거 이 정도면 해처먹은 거야. 이건 이종 어떤 아프리카에 어떤 것도 이런 장기 프로젝트는 없을걸요. 역대 내가 진행한 것 중에 최장기 프로젝트였다. 시즌 3 어떻게 진행하지? 미친. 시즌 3도 한 그 정도 될 거 아니야. 미치겠네. 그리고 10개월간의 여정 끝. 이게 결과야. 와, 1년 동안 헤쳐먹었나? 와, 멋있다. 근데 이제 끝을 낼락하니까 눈물이 나네. 뭔가 아쉬운 작별? 뭐 그런? 이제 여기 상륙하면 끝이니까. 그때 한창 장비록인가 징비록인가 그거 드라마 할 때 한창이었다 싶은데. 근데 그거 드라마 끝나지 않았나 이제?
아 이제 워해머 돌타고 하셔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 여러분 덕분에 쇼건 뭐냐 유튜브에서는 쇼 뭐냐 토타로 BGM으로 알려져 있어. 미쳤어. 수업이다. 아니! 아들! 이치훈이 전사했어! 아니다 자연사했군. 이치훈씨 드디어 자연사하셨군.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거지? 헐! 두 명이나 죽었다. 양자로 드려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다이모가 멸망하겠어. 이런 미친. 너 군사부 위원해라. 너 보급부 위원하고 다음 너 재정부 위원해. 다 너나 가지라. 이협장군. 이협장군만 남았네. 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재미난 컨텐츠를 벌써 준비해놨으니까. 아, 난 참 성실한 것 같아. 내 입으로 얘기한 그렇지만 이거 끝나고도 할 게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보면은 아마 여러분 기겁할 겁니다. 나름대로 제가 좀 준비를 좀 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실행만 되나 안 되나가 중요한 거야. 실행되면 대박이고 진짜 대박난다. 실이 그거는 내가 숨겨왔던 거야. 갑시다. 일단 다 태웠지. 다 태웠네. 이제 출항하자고. 미친 인재 정비가 끝나자니. 한 턴 더 쉬어야지. 아들 이거 행동력 그 뭐냐 그게 안 되었으니까. 와 이거 봐봐 얼마나 멋진가. 뭔가 배가 더 는 것 같지만 거의 무역선단급인데. 이 정도는 거의 무역선단 아닌가? 잠깐만 저장 좀 하고. 야 이거 보자. 야 잠시만 이거 보자. 야 이거 그거 있잖아 우리 이때가 플레이 해왔던 거. 4월 25일이네 28턴 했던 거 4월 25일 우와 뭐야 이게. 이거 봐 4월 25일 4월 29일 30일 5월 1일 5월 3일 5월 4일 5월 5일 야 이거 보니까 땡땡이 친 날짜도 보인다. 5월 6일 6월 12일 7월 29일 7월달에 쇼군 토탈 잠깐 멈췄지. 그 다음에 11월 1일 와 7월달에 내가 뭐했지? 정확히 8월 들어선 날 내가 뭐했지? 아 8월달에 8월하고 9월달에 그걸 했구나. 월드 오브 십 그리고 도미네이션 그리고 아르마 아 러스트 그래 러스트까지 시간 잘 간다. 이건 나의 1년을 바친 게임이잖아 어쩌다 보니까. 와 아 회사 크 얘기 아크 진짜 한 거 많다. 이제 최후의 전쟁이 남았습니다. 자 한 턴만 돌리고 뒤에 아들 행동력 조정해야 돼. 스키마스터 도미네이션 곧 지금 뭐냐 다시 한번 키울 생각입니다. 도미네이션의 길드전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도노노 탐에 나라봐. 갑시다. 자 전군 출향하라. 오메지오. 아 이제 후카이코로 떠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린 멀리 갈 것이며 월등한 군사력으로 적을 밀어버릴 것이다. 핵쟁이를 곧 패치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길드전 나오면서 이제 패치를 한번 싹 쓸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기대하고 있지요. 쓸어준다니 믿어야지. 어쩌겠어요. 넥슨은 뭐냐 어쩔 수 없이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넬슨이 좀 그렇긴 해도 국내 최고 게임 개발사라는 칭호는 없으시지 않아. 온라인 게임의 탑이긴 해. 넥슨보다 뭐냐 더 큰 게임 그 사이트가 있나? 옛날에는 많았어요. 엠게임, 한게임, 뭐 넷마블, 넥슨 걔네 전부 다 넥슨한테 잊혀졌잖아. 요즘 엠게임 들어가는 사람 있나? 나 엠게임 안 들어간지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아 맞다, 아까 이블 지니어스도 했었죠. 맞다, 그 7월, 8월, 9월 달에, 10월 달에. 와 나 진짜 게임 많이 했다. 이번 년에 이제 했던 게임 다 모아갖고 연말에 털어야겠어. 연말에 무슨 방송하면 좋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연말 대규모 정모를 하고 싶긴 한데 돈이 없어. 연말에는 아마 근데 생각해놓은 거 있긴 해요. 그거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말에 다 같이 뭔가 웃으면서 뭔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게 꿈이야. 아니면 그거 할까? 또 백병원 정모 할 것 같은데 가볼까? 처음으로 가볼까? 백병원 정모는 한 번도 내가 간 적이 없어요. 시간이 안 나니까.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백병원 정모는 제가 시간이 안 나갖고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뭐 캠방하고 뭐 갈 때 난 한 번도 솔직히 우리가 외부 단체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우리 문명을 할까? 문명 온라인을 할까? 문명 온라인 그때까지 안 망하면은 우리 그때 문명 온라인을 하자. 그건 무료잖아. 이제 일주일 날 잡아갖고 한 세션 그대로 다 하자. 재밌지 않을까요? 난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명은 돈 드는 게 아니잖아. 문명 온라인, 문명 온라인 5분 메타 그때쯤에 하지 않을까? 갑시다. 와 멀리 간다. 이제 한 절반 좀 안 나. 아 그래요? 만 18세는 안 된대? 알잖아. 내가 굳이 그걸 강요하지 못하겠고 알잖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플레이어들한테는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거. 어떤 철통 보안도 다 뚫어내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뭐 불가능하겠어요? 물론 영화 말입니다. 아니 내 말고요. 나는 상관없지. 태초에 이 목소리로 아락하면 미지도 않아요. 난 정확하게 중학교 1학년부터 성인 요금 찍고 댕겼어요. 얼굴이 개판이라가 목소리하고 얼굴이 너무 늙어가. 그래가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인 요금 찍고 댕겼어요. 그때는 씨 뭐냐 그런 거였지. 그때는 그거지. 준비물은 BF를 부시면 되나요? 그렇죠. 잘 나시는구만. 우리의 상징 아닌가? 나는 아주 심각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번에 회사에 뭔가 해보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이제 좀 올려야겠어. 연봉을 좀 올려야겠어. 그래야 내가 뭘 사든지 말든지 하지. 방송으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해야겠어요. 연봉을 올려가 뭐 게임을 더 사든지 해야겠어. 그래서 이번엔 연봉을 한번 올려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 뭐라 했냐 그거 뭐냐. 그게 뭐였죠? 그 티켓 같은 거. 기억도 안 나 이제는. 왜냐면 제가 있잖아요. 어지간해 갖고는 제가 버스 대중교통을 잘 안 타고 댕겼어요. 지금은 돈이 없는데 집에 돈이 좀 있었거든. 내가 택시 타고 차 타고. 버스는 거의 이제
마지막에 탔다. 웬만하면 다 뽑아. 이거 택시 타고 되겠어. 아 모르겠어. 올려주면 감사합니다 해야죠. 올리면 감사합니다 해야지요. 그리고 웬만해갖고는 또 가까워갖고 기본 요금밖에 안 나와서 1800원 1800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아 지금은 얼마죠? 내가 할 땐 1800원이었는데? 내가 그러니까 마지막 지금 3000원이에요? 안 타. 안 탈 거야. 난 그걸 타지 않을 것이다. 잠시만. 근데 문제가 생겼어. 배 한 척 뺐어야 되는데 배 한 척 안 뺐어. 우리 때는 1800원이었어. 멋있지? 택시를 5000원이면은 어디든지 가. 멋있지 않나? 웬만한 건 웬만한 중요한 데는 다 갈 수 있어. 5000원 뭐야? 살 수 있어? 너무 비싸다. 이제 뭐 택시도 못 하겠네. 갑시다. 자 가봅시다. 5000원은 뭐야? 진짜 5000원이야 근데? 아니 농담 아니라 진짜 5000원이에요? 너무 비싼데? 사이온지 거의 다 도착했다. 매복군대 어디? 뭐 이거? 아니 괜찮아. 사이온지에 있어. 타이언지에서 괜찮아. 내가 관계없어. 다른 세상 얘기야. 이제 사이언지를 멸망할 것이다. 야 사이언지 전역에 일단은 배를 깔아갖고 정찰을 하고 갑시다. 근데 택시요금이 뭐 때문에 그래 확 오르는거지? 이해를 못하겠네. 뭐 올리면서 그때 같이 올렸지 않나? 그때 뭐 올리면서 같이 올렸다 싶다. 가시 뭐 이더러게 갑시다. 자 준비가 됐고요. 그때 하 뭐더라 그때 버스비도 올렸나? 도노! 의미가 연다오리마스! 도노! 의미가 연다오리마스! 아 담배 그래 담배 그래 담배야 맞아 담배값 오르면서 올랐어. 자 여러분 12시 지났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추천! 이거 뭐야 담배값 오르면서 올랐어.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는데 담배값 오르면서 올랐어. 뭐야 이거 이게 잠깐만 이게 뭔데 이게 잠시만 야 이건 명랑도 뭐도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와 배다 정말 촌티난다 빰빰빰. 자들 씨 육군으로 안 되니까 해군으로 덤비네. 야 이건 뭐 뭐냐 뭐 뗏목 대회요? 무슨 카논가? 접전을 시작하라. 접전키 뭐였더라? 오랜만에 기억도 안 나. 바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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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밤
He's too important to lose. 와, 배가 썰린다. 와우. 콜. 좋아, 그러면은 뭐냐, 비샤를님 말씀대로, 아, 저걸 짜증나니 오늘 방송은 이까지 하고 사연지는 내일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뻥이야. 추천! 야, 봐봐, 이 추천도 안 되는데, 씨. 내가 어떻게 거품으로 갈 수 있나? 아니야, 말라고. 추천! 야, 추천이 16개밖에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3초가 지났는데? 우리 배가 털린다. 뭐야, 추천이 안 올라가. 자, 추천이 안 올라가도록, 안 올라가기 때문에 방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봅시다.